양복 상하를 줄이는 거고, 양복 상의는 이렇게 소매장 어깨 해가지고 줄이는 것은, 어깨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은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수연 옷 수선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바지가 이렇게 허리가 4인치 정도, 허리가 4인치 정도 크고 엉덩이 이렇게 큰 옷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재단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은 대체적으로 뒤로만 줄일 수가 없어요. 4인치 정도만 뒤로 줄여놓으면은, 이 바지를 4인치 정도 뒤로 줄이면은 여기가 지금 완성선인데, 여기서 4인치를 줄이면 주머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옷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법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한쪽으로만 줄일 수가 없어서 주머니 쪽하고, 주머니 쪽은 주머니 뜯지 말고 재단을 하면서 뒤판에서 이쪽에서 좀 정리를 좀 많이 해주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단할 때는 여기에서 시접에서 2인치 정도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짜고 나머지는 뒤로 빼줍니다. 근데 이 옷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뛰었나 봐요. 이쪽을 좀 쳐내고, 이만큼 쳐내고 나서 뒤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맞출게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앞판도 많이 쳐내면 안 되니까 우선 반인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재단해서 허리를 맞출 만해요. 허리가 36인데요. 4하고 36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36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뒷판에서만 36으로 맞추면 되겠죠. 허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웨스트가 36입니다. 힙이 41이고요. 힙을 보면은 지금 40이잖아요. 여기가. 40이죠. 약간 해서 여기 쳐내고 뒷판에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41이니까 41반 정도 하면은 얼마 조금만 쳐내도 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쳐내는 법을 제가 재단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뜯었어요. 이것을 먼저 뜯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기장을 잘라내고 밑단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뒷판도 마찬가지고요. 접어놨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 앞판을 먼저 재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리도 9인치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부리를 8인치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8인치로 맞추는데 이것은 좀 특이하게 재단이 됐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시접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을 때 뒤판에다 여유를 좀 많이 준 옷이에요. 8인치 반, 8인치 4분의 3이 되네요. 이게. 그래서 재단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판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요. 이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와끼 쪽을 먼저 재단해 주가지고 오바코 쳐서 앞판 뒷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쪽을 재단하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닥스에서 나온 옷인데요. 닥스에서 나온 옷인데 좀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앞판에 별로 여유를 안 줬기 때문에 앞판에서는 덜 쳐내고요. 뒷판에서 더 쳐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무릎선까지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무릎선까지는, 무릎선이면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가서 복자를 대고 주머니는 좀 손대면은 또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을 너무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쳐내버리겠습니다. 1cm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단 앞판에 이 정도 쳐냈으니까 오바로크 쳐가지고 뒷판을 걸 겁니다. 뒷판 쳐내는 것이 조금 좀 기술이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좀 우라를 자르면 안 되는데 우라가 잘라가지고 우라가 덜덜거리니까 우라를 붙여주는 거예요. 뒷판을 재단할 때는요, 주머니가 양쪽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핀으로 찔러줍니다. 지금 이 옷은 안 맞죠. 짝이 잘 안 맞는데.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지장도 짝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1인치를 쳐입니다. 1인치 이렇게 폼이 너무 커서요. 여기가 허벅지가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클 경우에는 뒷판에서 앞판은 보니까 적어요. 허벅지도 적고. 근데 이건 뒷판에다 여유를, 패턴상에 여유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랬을 경우로 이제 재단 패턴 뜨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이게 옷을 리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옷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옷이 다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만 이게 수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거든요. 그냥 1층선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완성선이 여기잖아요. 완성선이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를 이렇게 되고 한 1인치? 2인치 정도로 쳐내도, 4분의 3 정도 쳐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죠? 넘어 들어갔나요? 조금만 더 들어가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본에 그러면 1cm만 놓고 잘라버립니다. 지금 주머니에서 여기 보면은 완성선이 1인치 반 떨어집니다. 지금 조금 더 떨어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위가 지나가면서 다시 하는데 여기도 훨씬 미선이 더, 파란색이 더 자연스럽죠? 그대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시점만 두고. 1cm만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가위할 때는 가위 끝만 보면 됩니다. 가위 끝만. 아이롱이 있어가지고 가위질하기가 좀 사나워서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먼저 오버록을 쳐가지고 왔기부터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비를 달아놓고 이쪽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오바라크 쳐가지고
박아가지고 오비를 박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힙이 42잖아요. 허리가 36이고, 그럼 지금 쳐냈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완성도까지 힙이 44잖아요. 41. 재단하다 보면은 앞판에 좀 적을 수도 있어요. 40에 42 정도면은 한 4분의 3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36이잖아요, 지금. 근데 앞판에서 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재단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앞판도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재단을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먼저, 바퀴 쪽을 먼저 박아줍니다. 박아주고, 그 다음에 오비를 여기까지 쭉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선하고 힙선하고 이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제가 아침이라 좀 목이 꽉 잠겨서 그럽니다. 이거 박일 때는 항상 여기는 지금 두껍잖아요. 여기는 얇고, 그래서 갈리면 잘 안 갈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는 게 높이를 이렇게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주머니 올라탈 때 조금만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주머니 쪽에 올라탈 때게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꼭 넣어야 됩니다. 저것은 닭가랑이 박다 보면 원단이 너무 얇아서 닭가랑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주머니를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일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남아도 안 되겠죠. 똑같이 딱 떨어지게. 지금 왼손은, 왼손 엄지는 밑에 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그래서 벨트 고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옮기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고 8분의 3 정도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비를 놓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5mm 정도 밖으로 박아야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노르발 때문에 여기다가 박아 놓으면은 커가지고 움직입니다. 땡길 때게 이렇게 땡겨가지고 노르발을 움직이면서 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박아버리면 됩니다. 당기게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됐죠?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요. 이쪽은 지금 박아도 되겠는데 나중에 박겠습니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검정 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깨끗하고.
이쪽을 받을 때는요, 우리를 받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반만 잡습니다, 반만. 반만 잡아놓고 도매를 빼고 이렇게 해서 반만 먼저 박습니다. 한 번에 잡으려면 힘들어요. 딱 이렇게 안 맞거든요. 반만 잡고 이 실컷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넣는 것 같아서 훨씬 빠릅니다. 이게. 지금 허리 사이즈를 냈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서 36을 사이즈를 냈어요. 허리 사이즈를. 사이즈를 내고 힙 사이즈를 여기서 이렇게 잡고 지퍼 끝부분에서 힙을 잡고 이렇게 사이즈를 냈습니다. 지금 41 정도 돼요. 그래서 고마대가 너무 길어서 고마대를 좀 쳐낼 겁니다. 항상 자는 이 부분이 뒤죠. 여기는 앞이고 앞판할 때는 이쪽으로 오고 뒷판할 때는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짜내면 되겠습니다. 오비는 일자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일자로 이렇게 짜내면 됩니다. 눌러주고 여기서 이 선대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좀 키워도 되니까 조금 여유를 줘가지고요. 내려가면서 거의 1cm만 주면 됩니다. 이 선은 1cm만 주면 돼요. 돌아가는 데에서. 이게 이쪽이 너무 쳐들었잖아요. 그래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했으니까 허벅지를 재단을 해야 되겠죠. 허벅지를 재단하는데 한번 사이즈 좀 봐볼까요? 통이 얼마인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8인치가 넘잖아요 지금. 8인치 4분의 1인데 이것에 4인치 더 쳐내주면은 이쪽에서 뒷판 쪽에서 1인치를 치고 쳐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8인치죠. 앞판도 좀 쳐낼 거예요. 약간만 이쪽에서는 그만 1인치 정도 쳐낸다 치고 그러면 한 7인치 4분의 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뒷판을 먼저 허벅지 보면은 뒷판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앞판은 거의 적어요. 지금 여유분이 없어요. 주름반지도 아닌데 그런데 이건 허벅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뒤쪽으로 여유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쪽으로 쳐내는 거예요. 앞쪽으로는 쳐내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지런히 잡고 재봉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옷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을 수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잡으면 8분의 1 차이 납니다. 편안히 놓고 여기다 핀을 하나 찔러놓습니다. 찔러놓고 이 재단만 할 줄 하면은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박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재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 1인치 정도 줄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죠. 근데 허벅지가 굉장히 크고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거든요. 허벅지 크잖아요. 무릎선까지는 거의 일자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되 약간만 벌려줍니다. 밑에 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주고요. 여기 고마대를 쳐내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허벅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허벅지가 이 큰 부분을 쳐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커서 뒷판이 이렇게 지금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1인치 4분의 1 정도를 쳐내는 겁니다. 지금. 원래 박아 있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 5mm만 더 쳐내도 옷이 맞고 안 맞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시접을 안 주는 편입니다. 1cm만 놔두고 다 잘라버려요. 원래 재단판에서도 1cm만 놔두고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앞판을 해야 되겠죠. 앞판은 그렇게 많이 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하면 8인치잖아요 그럼 앞판을 좀 쳐내면은 7인치 한 3분의 3 정도 되겠죠. 이제 앞판 쳐낼 때 이것도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무릎선은 지금 우라가 땡깁니다. 지금 여기도 잘 안 맞아요. 지금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을 맞췄을 때 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항상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을 때 우라가 땡기거든요. 지금 우라가 더 커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지금 땡겨요. 그래서 우라를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를 편히 놓겠습니다. 이것은 또 바로 붙이려면 힘드니까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뒷판을 쳐냈지만은 앞판을 쳐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밑단만 치겠습니다. 밑단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뒷판은 많이 쳤는데 앞판은 앞판도 뒷판처럼 쳐버리면은 이게 좁은데 옷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고마대 허벅지만 약간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허벅지만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갈때기에 나중에 안 박힐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남겨놔야 우라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야 오바를 붙일 때 좋아요. 잘라버리면 덜렁덜렁해서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박으면 됩니다. 박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힙은 36이 나온가 안 나온가 좀 내리죠. 이쪽은 지금 보면은 허리하고 한 2인치 정도 되고요. 이쪽도 보면 한 2인치 정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힙 나가는 것이 지금 40이잖아요. 허리가 힙이 41이네요. 41. 이렇게 42 정도는 해줘야지 되겠죠. 힙을 40, 42, 41, 42.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좀 40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위로부터 40. 이쪽은 좀 덜 나오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옷을 만들어 놓고 옷이 접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지금 힙선인데. 42 나옵니다. 이랬을 때 완성해서 입으면은 아주 멋집니다. 오버락 붙여가지고 한번 박아서 보겠습니다. 엉덩이 뒷판, 엉덩이 뒷판은 시접을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안 늘려주면 안에서 당겨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울어요. 이건 당겨주고. 이렇게 박았던 자리를 한번 다렸다가, 원단이 얇아서 팔이 막 들어가서, 다리고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잡아준 다음에 다려야 됩니다. 갈라야 됩니다. 옷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옷이 다 완성됐고요. 허리부터 재볼까요? 36 맞죠? 허리 36.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바지는 잡았을 때 앞뒤판이 원래 패턴상으로 오면 저는 이렇게 하면 내 쪽이 맞아야 됩니다. 앞판이 약간 크죠. 근데 이런 경우는 허리가 큰 사람, 배 나온 사람들은 앞판은 적게 하고 뒤판도 여유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거의 정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지금 나왔으니까 힙 사이즈를 재봐야겠죠. 42 정도 돼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앞판이. 너무 지금 딱 잡았을 때 42였으니까 42가 나와야 됩니다. 사이즈 다 나왔고요. 먼저 부리를 한번 보면은 부리는 7인치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옷을 딱 고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은 이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지금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재봉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 옷을 이렇게 해서 걷어놓고 이 재봉선을 맞춰줘야 돼요. 재봉선을 맞춰서 이렇게 잡고 여기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자로 떨어져야 됩니다. 딱 다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보여주고요. 소비자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만 딱 만져봐도 압니다. 이렇게 지금 좀 엉엉하게 줘봤고요. 가만히 빠져나갈 때 좀 기다리고 여기다가 아이롱을 넣고 손을 여기다가 지금 넣습니다. 지금 넣어서 엉덩이 쪽 주머니를 위로 제끼고요. 이렇게 해서 안에 박혀있는 놈을 빼내줍니다. 접어져 있는 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상 쪽을 놨을 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뒤집어서 이쯤에 놓고 이렇게 앞판부터 딱 가려줍니다. 앞판부터 쭉 가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나머지 아까 빼냈던 것이 겹쳐져 있어서 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렸을 때 이게 곡선이 나와야 힙이 곡선이 이렇게 해서 곡선이 나와야지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기프가 들어가 보여서 영 폼이 안 납니다.